get your heart. 숨을 쉴 수 없는 아픔이 밀려올 때 전 초콜릿을 먹어요. 근데 그냥 언젠가부터 안 먹게 됐어요.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컸다 그랬어. 난 귀신이다.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. 뭐야! 잡았어! 설마 나 지금 사람 됐어? 49일 안에 네가 원래 자리를 찾으면 영원히 그대로 살 수 있어. 왜 그래요? 못 볼 거 본 사람처럼. 이게 말이 돼? 말이 됐지. 됐어. 그럼 어떻게 해? 어떡하지 나? 놀라지 마. 유리가 살아 돌아왔어. 한소연, 나이 30세. 안경회사 프리즘 홍보팀 5년차 대리. 싸가지 없다고 뒷말 꽤나 들어도 별로 신경 안 쓰는 타입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맘도 여리고 상처도 잘 받죠. 어떻게 그런 것까지? 세계 최초의 개인형 홀로그램 인공지능 홀로를 소개합니다. 어머! 죽으세요? 홀로 근데 너 저 진짜 사랑한 것도 말이지. 요 입술도 그렇고. 다시 누구야? 홀로 베타 버전의 모델이자 홀로를 만든 장본 호난도라고 합니다. 흥미로운 베타 테스터긴 하네. 내가 도와줄게요. 더 이상 외롭지 않게. 한소연한테 집착하는 이유가 뭔데? 소연이랑 뽀뽀한 것 때문에? 닥쳐! 너랑 있어서 진짜 다행이야. 홀로글래스 드디어 찾은 것 같네. 소연아, 홀로가 법을 어겼어. 고작 이 여자 때문에. 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프로그램된 거지. 진짜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. 아니, 확실히 느꼈어. 알고 싶어 소연이의 마음을. 그래도 네 마음도. 사람과 인공지능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? 응, 네가 살던 세상이 아니야. My home girl. 온몸이 쏠렸어 너. 지금 피고 측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. 진흙탕이 뭔지 아세요? 복수는 당한 놈들이나 하는 거야. 이제야 제대로 보이네. 원하는 게 뭐냐? 뭘 위해서 이딴 짓거리를 저지르는 거야? 처음 살인을 하고 나니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쾌감이랄까. 당한 만큼 되돌려줘야지. 지금부터 난 내 방식대로 잡는다.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취도가 높습니다. 사회 귀감이 되며 모범적인 학생입니다. 이 실장님 수고하세요. 내 꿈은 비싸다. 가끔 졸라 토 나오거든요. 내 손 냄새가요. 우리? 아무것도 안 해도 쉬어지니까. 내 핸드폰 찾으려면 뭐까지 할 수 있어? 너 원하는 게 뭔데 도대체? 다시 모으면 되잖아. 네 사업으로. 너 그러다 죽어. 이 연못 안에 시신이 몇 구가 있을 것 같으냐? 이 안에 시신이 몇 구가 있건 몇십 구가 있건
그 누구도 내게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것. 그것이 권력이다. 강령전에서 몰골이 끔찍한 괴물을 보았소. 아바마마께서는 어디 계시오? 아바마마께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내야만 한다.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무슨 큰일이 벌어진 것 같사옵니다. 죽은 사람들이 괴물이 돼서 살아났습니다. 이제 곧 깨어납니다. 아저씨! 아저씨! 상주가 뚫리면 이 나라 모든 곳에 역병이 퍼질 것이다. 막아야 한다. 세자는요? 그 일을 방해하는 자들 모두 죽일 것이다. 그 불의와 싸워서 이기시는 것만이 대의를 바로 세우시는 길입니다. 조학조의 반응이 크게 달했습니다. 도와주십시오. 신이 인간 세상의 악마를 풀어놓았고 악마는 평행세계에 문을 열고 놓았다. 만약에 대한제국 황의 계승서열에 따라 또 다른 세상이 있어 대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무엇이 더해진 겁니까? 넌 어떨 것 같아? 난 지금 북한에 와있다. 어디 다친 데는 없어?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울고 있어야 되냐고. 곧 좋아질 거요, 모든 게. 이정혁 씨는 참 좋은 사람이야.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난 이정혁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. 장사 시작해볼까? 안 될 거라고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뭘 하겠어요? 해보고 판단해야지. 나한테 뭔 짓을 해서 상관없어.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. 지울 거라고 생각 안 했어. 어렵게 하는 게지. 너희들이 있잖아. 백기 제대로 부려줄게. 이제 이태원 우리가 씹어먹는 겁니다.